자, 춘천 가는 기차 인트로와 A 부분 설명 들어갈게요. 인트로는 일단 전체 강좌에는 없으니까요. 한번 짧게 들어보세요. 셋, 넷. 주법을 썼냐면 여기 보사노바 패턴이죠. 자, 여러분 편한 코드 하나 저랑 같이 잡고 해보죠. 자, C 메이저 7 한번 잡고 해볼게요. 여기 3프렛에서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제가 1번 줄을 지금 탄현을 안 했어요. 1번 줄 탄현은 좀 생략을 해주시고요. P라고 적혀져 있는 요 탄현 요쪽에서는 이렇게 근음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IMA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2, 3, 4번 줄을 올려 뜨듯이 탄현하는 거 아시죠? 자, 일단 제가 얼터드 베이스, 즉 근음의 위쪽에 위치한 5도는 치지 않아 볼게요. 셋, 넷,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자, 많이 헷갈려요. 다시 느리게 해볼게요. 셋, 넷,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자, 두 마디 패턴이에요. 반복. 2, 3, 4, 1, 2, 3, 4. 자, 이 패턴만 익숙해지시면 따로 뭐 코드에 대한 설명도 필요 없이 이 곡은 모두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패턴 안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근음과 5도를 번갈아 치는 얼터네이트 베이스,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당김박에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부분 노래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지금 요렇게 같은 패턴들이 반복이 되죠. 여기까지가 위에 8마디였고요. 그 다음 밑에 8마디가 좀 코드들이 어려워요. 자, G샵 마이너 7 플랫 5 코드는 지금 코드표를 보고 계시죠? 자, 그 모양에서 근음을 엄지로 잡으시고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얼처드 베이스를 잡으셔야 돼요. 2, 3. 그 다음에 여기서 C샵 7으로 가실 때 이렇게 한번 C음을 지나간 음으로 한번 칠게요. 1, 2, 3, 4, 1, 2, 3, 4. 그 다음에 F샵 마이너 7에서 지금 같이 나오는 코드로 F샵 마이너 메이저 7 코드가 있죠? 1, 2, 3, 4, 1, 2, 자, 이런 식으로 패턴을 정확하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코드폼을 보시면서 다시 천천히 얼터드 베이스를 한번 넣어보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